네,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젯밤과 오늘 오전 광주 전남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다시 정체 전선이 북상하면서 호남과 충청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수해 지역은 복구가 한창이고 인명피해가 났던 곳에서는 수사기관의 원인 규명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창삼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과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어젯밤과 오늘 오전 사이에 내린 비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평야 지역이 많은 또 지형적 특성 때문이어서 그런지 침수 피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들은 비가 소강 상태가 됐지만 전라 광주하고 그리고 전남 지역에서는 붕괴라든가 침수 신고가 300여 건 있었고요. 그리고 강우 강도가 67mm 정도 내렸습니다. 이 정도 비면 굉장히 강한 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경지가 한 1,290헥타 정도 침수되는 그런 안타까운 피해가 있었습니다. 예예. 이 지역에는 이제 내일까지 최대 120mm의 비가 더 내린다는 예보인데 아무래도 이제 또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밭이나 논으로 또 물 빠짐을 확인하라고 나간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시골 지역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많은 노인분들이 예전 생각을 하시고 물 빠짐 이 정도 물을 흘러가는 곳에서는 작업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전에 경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미 너무 고령화 되셨고 우리가 재난 취약계층으로 많이 생각들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걸 충분히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가능하면 한 분 혼자 나가시지 마시고요. 2인이 조를 짜서 서로 교대로 일을 하시면서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예.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지난주 큰 피해가 났던 오송과 예천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서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수사에서 빠뜨려서는 안 될 사안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점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제가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재난의 4단계에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의 4단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인데요. 사실은 지금 복구 문제는 이제 차치하더라도 예방 단계에서 그럼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오송 지하차도 현장을 조금 조사하고 왔습니다. 예. 조사 현장에서 굉장히 놀랐던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방이 붕괴됐던 원료된 시점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 4,500m 구간에 임시 가교가 한 4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철교가 한 2개, 그다음에 기존 도로가 지나는 교량. 그러니까 아주 좁은 구간에 많은 그 교량 교각들이 세워져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흐름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재해 유발 요인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예방 조치 차원에서 이게 적절했느냐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대비 단계인데요. 대비 단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날 저녁에 이 지역에 400에서 600mm 정도의 비가 예보가 됐습니다. 사실 기상청에서는 굉장히 좀 과다할 정도로 보수적인 예보를 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상황 판단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절하게 대비 활동이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아침에 저희가 미호천에 수위가 경보 수위까지 갔을 때 적절하게 그런 관계 기관들은 대응을 했느냐 이 세 가지 점에서 모두가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방과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까지 이런 4단계에서 특히나 예방과 대비 대응에서 어떤 점들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지 짚어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뭐 앞으로도 계속 또 비가 많이 올 가능성도 있고요. 비가 오게 되면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특히 지하차도 관련 통제와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사실 제일 좋기는 이제 전국에 그 위험 요소가 있는 그러니까 내수 침수뿐만 아니라 외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나 지하 구조물에 대해서
사전 차단 시스템을 갖춰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문제는 전국 단위로 너무 많고 그걸 일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려운 시점에서는 위험 요소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라든가 경찰 인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전 차단을 조금 인력을 통해서 조금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인력을 통해서 좀 한시적이라도 그런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관리를 한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모든 지역에 대해서 자동차단 시설이라든가 예경보 시스템이 갖춰지면 이것과 인력들을 병행하면서 우리가 운영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미호강 임시재방공사는 그야말로 허술하게 짝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항구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미호강 전반에 대한 대책 어떻게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아마 미호천 전반에 대해서 하천정비종합계획이라든가 모든 방제 대책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뭐냐면 미호천 이제 사고 현장을 가보면 예. 상하류는 굉장히 좀 넓은 데 비해서 사고가 났던 제방이 원류됐던 지점에는 합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 좁아지는군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그 지역에 공사를 위해서 가교들이 3개인가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 가교가 무서운 것은 뭐냐면 굉장히 낮은 지역에 대해서 촘촘히 공사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하천이 홍수가 날 때 제방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 부분을 지금 현재 너무 촘촘하게 나 있는 교량들 앞으로도 항구적으로도 한 3개 정도가 신설될 것 같은데요. 공사가 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을 그대로 갈 건지 만일 통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쪽에 제방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구조적인 대책이 있지 않고서는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 사고가 났던 그 지점은 계속 좀 위험 요소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기술자들이라든가 정책당국에서 고민을 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경북 예천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실종된 두 명을 찾는 작업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수해 잔재물로 수색 작업이 상당히 좀 힘들어 보입니다. 어떻게 예.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천에 났던 산사태는 우리가 토성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네. 데브리스 프로라고 그러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에 우리가 우면산에서 산사태 때 났던 그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액체와 고체의 성질을 동시에 띠면서 빠른 속도로 넓은 범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우리가 산사태의 한 일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액체 상태처럼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다 보니까 수색이라든가 실종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 토성류가 나올 때 입구 부분이 보면 돌이라든가 나뭇가지 같은 그 강한 재질의 물질들이 같이 나오면서 앞에 있는 모든 물체들을 파괴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들도 많이 파괴되고 네네. 기존의 SOC들이 많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수색에 어려움을 주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번에 군인을 수색 현장에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뭐 해병대에서는 구명조끼 착용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 이렇게도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경찰과 군인들을 투입할 때 필요한 매뉴얼들 앞으로 뭐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예.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재난 복구 현장에서도 2차 재해 방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 군인과 경찰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투입하기 전에 항상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 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52조 정도에 보면 긴급 구조 통제단의 통제라고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현장에서의 통제를 갖다가 중대본 그러니까 긴급 구조 통제단 단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군인 같은 경우는 별도의 지휘 체계가 있고 그렇죠. 경찰은 별도의 지휘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자라든가 공무원들은 일원화된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해병대라든가 군인들은 그 체계를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더 나가서 일단은 구조 작업의 안전 작업은 가장 기본이다. 두 번째는 사전 교육이 필요했다. 예, 그다음에는 예. 통제를 일원화했어야 됐다라는 게 조금 안타까운 점으로 남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보면 경찰분들도 보면 우리가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재난 관리
방역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 뭐 앞으로도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이런 재난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그때마다 또 군인들이 이런 구조와 복구에 또 지원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실종자 수색이라든지 이런 구조나 복구 작업에 어떤 점들을 가장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조금 강조하는 건 경찰이나 군인분들은 아주 건강하고 그다음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아주 어린 분들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현장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고요. 그분들도 재해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걸 반드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는 그 현장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는 그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사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재난 현장이 워낙 좀 급박하게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대민 봉사라든가 대민 자본 봉사라는 군인 인력에 대해서는 경찰 인력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재난이 나기 전에 좀 사전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사전 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를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장맛비에 국가 유산 피해도 만만치 않은데 특히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마리산 고분군 봉불도 유실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 방법이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문화재에 대한 그 재난관리 예산이 크지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대부분의 예산들이 화재 아니면 또 우리가 그 전에 벌레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번에 침수와 같은 그런 재난에 대한 우리가 대비책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문화재청에서도 보면 위험성 평가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성 평가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문화재를 다 우리가 방어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중요도에 따라 그리고 예산에 따라 그다음 위험도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조금 더 차등을 둬서 이번 침수와 같은 사건들을 막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5호 태풍 독수리의 이야기도 해보면 일단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우리가 태풍이 한 3개 정도, 일반적으로 25개 정도의 태풍이 발생하고요. 네. 그중에 우리가 한 3개 정도가 영향을 주는데 지금까지 5호 태풍이 왔을 때까지는 영향이 없었습니다만 여전히 위험한 것은 뭐냐면 독수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그 서쪽 에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 태풍 입장에서는 오른쪽 반경이 있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수분을 계속 우리 한반도 쪽으로 유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조금 더 그 기압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많은 비로 인한 피해 복구와 대비 이 두 가지 모두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가장 좀 효율적일까요? 사실 우리가 복구와 대비를 얘기할 때 그게 빠진 건 사실 예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외국 같은 경우는 예방 사업의 70% 정도를 투입하고요. 복구 사업의 30%를 투입합니다. 근데 우리는 딱 반대로 예방 사업의 30, 복구 사업의 70을 주는 거죠. 사실 예방을 30을 하면 두 배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의 상황에서는 이런 예방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복구 예산은 끝없이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기후 위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몸에 다가왔다. 예를 들어서 보면 2019년도에 태풍이 7개 내습하고 2020년도에 최장 장마 54일, 그리고 2022년도에 8월 8일 우리가 집중호우, 그리고 금년에 집중호우. 그러니까 최근 4년, 5년 사이에 모든 기록들이 경신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 분야에서 더 이상 우리가 계속 이런 피해를 입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예방 사업에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군인과 경찰에 대한 사전 교육을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예. 지금은 또 예방을 이야기를 해주셨고 좀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이번 극한호우에 총리 직속의 민관합동기구 신설을 검토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사실 이런 컨트롤타워는 재난 때마다 나온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이 돼야 하는지 끝으로 이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저희가 안타까운 게 이제 모든 정책들이 조금 휘발성으로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근데 우리가 기후위기는 이미 팩트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죠. 그래서 보면 2002년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수해방지 대책기획단이라는 게 이제 범부처 TF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네. 사실 이번에 오송 지하차구 사건도 결국은 행정부서 간의 칸막이로 인해서 우리가 못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컨트롤 타워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기후재난에 대비해 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최근에 우리가 사회적 재난이라든가 자연재난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신속하게 의사판단들을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 이제 청와대 안전비서관제를 신설하자라는 논의도 있었지만 저희가 지금 보면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청와대 비서 안전이라든가 기후변화 정책 비서관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재난들에 대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행정들도 해보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창삼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